안녕하세요. 미카와 심리상자입니다. 청나라 6대 황제, 걸륭제는 3명의 황후와 5명의 황귀비, 5명의 귀비 등 29명의 측씨를 두고 슬하에 17남 10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가 흔히 그렇듯 자식들 중 상당수가 요절했습니다. 딸의 경우를 보면 걸륭제의 딸은 친황녀 10명, 양녀 하나 모두 11명인데 황녀 10명 중에서도 5명은 요절하고 5명은 무사히 성장하여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5공주 중에서도 3공주는 20대 초에 죽었습니다. 황제의 딸로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대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보면 알수 있는데, 흔히 그렇듯 사랑을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는 딸도 있고 그렇지 않은 딸도 있습니다. 요절한 경우를 제외한 5공주는 3녀 화경공주, 4녀 화가공주, 7녀 화정공주, 9녀 화각공주, 10녀 화요공주입니다. 참고로 청나라의 고륜공주와 화석공주는 공주의 지위라고 할수 있는데, 정녀인 황후의 딸은 고륜공주에 봉해졌고, 선녀 출신은 화석공주에 봉해졌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태어난 두 딸의 요절로 장녀나 다름없었던 걸륭제의 3녀 화경공주는 걸륭제 홍역의 적복진으로 많은 총애를 받았음에도 36세의 젊은 나이에 죽은 효현 순왕후 푸차씨 소생으로 유일한 정녀입니다. 푸차씨는 2남 2녀를 낳았는데 이 딸만 성인으로 성장하고 모두 요절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걸륭제는 이 딸을 매우 사랑하여 몽골 왕공과 결혼시킨 후에도 몽골이 아닌 북경사에 좋은 저택을 지어 가까이 거주하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화경공주는 16세에 몽골 왕족과 결혼하고도 몽골로 가서 살지 않은 최초의 공주였습니다. 그녀는 혼수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최상급인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할수 있는데, 그것은 황귀비를 능가하고 황후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대의 고륜공주들은 그녀와 같은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흔히 화경공주에 대한 걸륭제의 이런 사랑을 매우 헌신적이었던 효현 순왕후에 대한 걸륭제의 애틋함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화경공주는 남편과도 금실이 좋아 5명의 자식을 두고 62세의 병으로 죽었는데, 걸륭제는 친히 비문을 쓰고 공주릉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무덤을 황제의 무덤에나 붙일 수 있는 능으로 부르게 했습니다. 화경공주는 청나라 황녀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공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걸륭제의 사녀 화가공주는 역시 죽기 전에 걸륭제 홍력과 결혼하여 2남 1녀를 낳은 순애 황귀비 소씨의 소생으로,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손가락이 점액으로 붙은 채 태어나 부처님 손을 닮았다고 불수 공주라고 불리웠지만, 장애가 걸륭제의 사랑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화가공주는 16세에 만주귀족 출신인 부황의 장남 복륭안과 결혼했습니다. 그녀가 결혼할 때 걸륭제는 일반적으로 화석공주에게 하사하는 마냥 외에 추가로 마냥을 더 하사했다고 합니다. 화가공주는 결혼 후 아들 하나를 낳았지만 육종창 발병으로 22세에 죽었습니다. 걸륭제는 화가공주가 병석에 누웠을 때 최상의 진료를 받게 했고, 자신의 후비들이나 다른 공주들에게 그녀를 찾아가 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이 방문했을 때는 이미 공주가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화가공주는 아랫사람들과 소장농들에게 언제나 자애로운 모습을 보여 그녀가 죽자 부마인 복륭안과 하인들, 그리고 소장농들이 매우 슬퍼하며 눈물 어린 애도를 했다고 합니다. 걸륭제의 7녀 화정공주와 9녀 화각공주는 한족 후궁 출신이었지만 가경제의 친모로서 사후에 효의 순왕으로 추존된 영비 위가씨 소생으로 가경제와는 친남매간입니다. 걸륭제의 총애를 많이 받은 영비 위가씨는 모두 사남이녀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첫째 딸 화정공주는 아들을 간절히 바라던 위가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걸륭제의 다른 측실에 손에 자랐다고 합니다. 화정공주는 결혼 전에 고륜공주로 봉해졌지만 같은 고륜공주임에도 삼녀 화경공주와 같은 대접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를테면 그녀는 연봉이 화경공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진정한 고륜공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화정공주는 15세에 몽골 친왕 나방다이제와 결혼을 했는데, 혼수나 공주부를 짓는 비용 역시 화경공주보다 훨씬 적게 들었습니다. 결혼 후 화정공주는 자식을 두지 못하고
20살에 이른 나이에 죽었는데 원인은 기록이 없어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걸륭 40년의 화정공주의 친모 영비 위가 씨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 후 화정공주가 죽었습니다. 그해 삼녀 화경공주의 남편도 죽었는데 화경공주의 남편을 위해서는 정상 규격의 비정을 지었는데 화정공주의 것은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정공주의 장례 비용은 15년 전에 죽은 걸륭제의 양녀 화환공주의 그것보다 적었다고 합니다. 같은 영비 위가 씨 소생의 딸 구녀 화각공주는 청나라 황녀들 중에서 친모가 황후로 추존되고 나서도 고륜공주로 승격되지 못한 유일한 공주입니다. 화각공주는 15세의 우아 찰란태와 결혼했지만 혼수는 다른 공주들에 비하면 최하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23살 젊은 나이에 딸 하나만 남기고 폐결핵으로 죽었습니다. 그녀의 장례 비용 역시 양녀인 화환공주의 그것보다 적었다고 합니다. 물론 현실에 맞게 변경된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걸륭제의 심녀 화효공주의 모친은 수녀 선발로 입궁하여 걸륭제와의 사이에 딸 하나만 둔 돈비입니다. 일찍이 걸륭제의 총애를 많이 받지 못했던 돈비는 걸륭제 64세의 외동딸 화효공주를 낳았습니다. 걸륭제는 늦게 얻은 딸에 크게 기뻐하며 화효공주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법통에 따르면 화효공주는 비빈 소생이기에 화석공주로 봉해졌어야 했지만 워낙 걸륭제의 사랑을 많이 받아 12세에 파격적으로 고륜공주로 봉해졌습니다. 화효공주는 걸륭제를 너무 빼닮아 남자처럼 생겼고 단호한 성격을 지녔으며 종종 남장을 하고 아버지를 따라 성벽을 돌며 사냥을 하고 활을 쏘는 것을 즐겨 걸륭제가 내가 사내였더라면 황태자로 삼았을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걸륭제는 화효공주를 1789년 자신의 가신인 화신의 아들 풍신은덕과 혼인시켰습니다. 황제의 딸에 대한 사랑은 대개 시집 보낼 때 보내는 혼수의 정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화효공주의 그것은 다른 자매들의 10배였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현재도 그런 것처럼 사돈인 화신의 재력을 감안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걸륭제 사후에 화효공주는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가경제가 즉위하면서 걸륭제를 등에 업고 재물을 축적한 부정부패의 원흉인 화신을 숙청시키고 그의 엄청난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화효공주의 시아버지 화신은 결국 죽음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가경제는 화효공주의 간절한 애원에 화효공주 부부는 살려주었지만 화신의 몰락 후에 풍신은덕은 모든 것이 무너진 삶을 버티지 못하고 36살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풍신은덕이 죽은 후에 화효공주 역시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외로운 삶을 이어가다 48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걸륭제에게는 유일한 양녀 화환공주가 있는데 자신과 사이가 좋았던 아랫동생인 홍주의 딸을 입적시킨 것입니다. 이유는 정치적 요구로 인한 정략 결혼을 시킬 공주가 더 필요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화환공주는 16세의 화석공주로 몽골 보르지기트 가문이 델렉과 결혼했지만 27세에 이른 나이에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감사합니다.